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분으로 유명한 평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창. 올림픽, 이제 오늘부터 패럴림픽이 열리죠? 오늘부터 패럴림픽이 열리는데요. 이제 평균 해발고도가 700m가 넘어가지고 눈도 많이 오고요. 설질이 많이 좋아가지고 스키 타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군역이 강원도에서 홍천군 다음으로 넓어요. 홍천군 다음으로 넓고요. 지리적 행정 구조가요. 평창읍은 남쪽에 있고요. 평창종의 약간 개발이 된 쪽은 요다 북쪽 라인이에요. 북쪽에 영동고속도로도 봉평, 용평, 진부, 응? 뭐냐,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응? 북쪽에 영동고속도로 지나가죠. 다그 경강선 철도도 평창역하고 진부역 그렇게 있죠. 그래서 평창읍에서 서울로 갈 때는요, 차라리 국도 42호선을 이용해서 횡성군 새말라들목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안흥 쪽에서. 그래서 문화적으로는요, 이제 횡성에서 평창을 넘어갈 때그 둔내 터널이 있어요. 엄청나게 터널이 길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동 1터널 고갯길이었거든요. 고갯길 사이에 영동 1터널이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고갯길이 험난했는데, 뭐냐, 원주나 횡성보다는 강릉 쪽이 생활권이에요, 문화적으로. 영동고속도로가 대관령 구간이 터널로 바뀐 이후로는 대관령면은 사실상 강릉 생활권이 됐어요. 평창읍에서요, 대관령면까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까지 거리가 60km가 넘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거리가 나는 구간이 부산에서 거가대교 타고 거제도 갈 때가 한그 정도가 나고요. 광주에서 장흥 가는데 이 정도 거리가 나고요. 대전에서 증평 가는데 이 정도 거리가 나고요. 서울에서 연천 전곡 갈때이 정도 거리예요. 홍천군도 아닌데. 그래서 생활권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하고 안 지나가는 데하고 생활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북쪽은요, 겨울철 레저 산업 때문에 읍내 사람들 보는 일보다 서울 사람들 보는 일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요,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경강선 철도가 뚫렸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었죠. 문학가 이호석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KTX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죠. 평창역하고 진부역. 진부역의 부역명은 오대산이에요. 그렇고 면옥나들목, 평창나들목, 속사나들목, 진부나들목, 대관령나들목이 전부 다 고속도로 나들목만 5개가 있어요, 평창에는. 근데 정작 평창읍을 비롯한 남쪽 지역은 여전히 교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남쪽 평창읍을 가려면요, 평창군에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보다는 차라리 그냥 새말나들목을 이용하세요. 그렇고요. 이제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호석 작가. 1907년 2월 23일 생, 1942년 5월 25일 사망. 본관은 전주예요. 조선 왕족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면에서 태어났어요. 오대산 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성고보, 그러니까 경성 제1고보, 현재 경기고등학교예요.
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1928년 도시와 유령을 조선지광에 실으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뭐냐? 조선총독부 서기로 취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지냈던 이갑기 평론가를 만났더니 니놈도 결국은 개가 다 됐구나 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때려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쓴게 메밀꽃 필무렵. 그리고 순수문학단체인 구인의 창립 멤버로 1933년 8월부터 활동하다가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숭실전문학교, 숭실대학교예요. 현재 동작구에 있는 숭실중학교는 이제 현재 숭실중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저기 신사동으로 갔죠. 그리고 1936년 메밀꽃 필무렵을 발표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병에 걸린 자신의 아내와 그 둘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친일 행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타깝게 두 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면서 호강을 부리던 놈이 객기로 그만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먹고 살고자 다시 외놈에게 아첨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은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효석 자신도 병마로 고생하다가 35살에 죽어요. 근데 그이 사람은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춘원 이광수나 육당 최남순 같은 어거지, 그 반민특위 가서 어거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1990년대 한국의 친일파 99인에는 기재가 됐지만, 이게 그 병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런 점이 그 가만히 됐고, 최만식과 함께 그런 그 부인과 그 딸이 죽고 나서 그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가족 사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안타깝게 사별했지만. 그래서 현재 이효석 문학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에 가면 그 평창에 가면 그 이제 메밀꽃이 유명하죠. 그래서 메밀로 만든 그 메밀 전병, 그리고 메밀 뭐 막국수, 뭐 메밀 칼국수도 있으면 있겠죠. 면 뽑으면 메밀국수, 이런 게 막국수, 이런 게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대관령 쪽 가면요, 명태도 유명해요. 대관령 쪽 가면, 그 대관령 쪽 가면요, 그 명태 같은 거를, 그 명태 전문 음식점들 많아요. 그런 전문 음식점들 많고요. 그 뭐냐, 그리고 평창에는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이 제일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스키장은 저기 코그 진부령에 있는 알프스 스키장이 있었는데, 그 알프스 스키장은 현재 없어져 폐장됐고요. 그 현재 그 대관령 쪽에 있는 용평 스키장이, 용평 리조트가 현재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리조트예요. 그 오래된 데고, 그리고 그 삼성 쪽에서 세운 휘닉스 파크,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 이런 데가 다 평창에 있어요. 자, 그리고 평창 출신 안희경 씨가 있죠. 기상캐스터 출신. 그리고
연정훈 한가인 부부 있죠. 그분의 아버님 연규진 씨가 배우 연규진 씨가 평창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룹 투투 출신의 황희영 씨가 평창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이승복도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이승복 어린이 좀 논란이 있죠. 1959년생 1968년 12월 9일 자기 생일 때 죽었고요. 그 현재 용평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 가족들하고 같이 북한 간첩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근데 이 문장까지는 그 대법원도 확정 판결로 진짜 간첩에 칼을 맞아 죽은 실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승복의 그 동상,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진짜로 했을지는 의문이에요. 진짜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1968년 그 울진하고 삼척지구의 해상으로 침투한 이 무장공비 사건, 이 중에 그 잔당 5명이 추격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이제 이승복 어린이의 그 초가집에 침입을 하게 되죠. 당시 속사국민학교 2학년 이승복 어린이는 이제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고 질문하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고, 격분한 공비들은 대검으로 이승복이 입을 찢어서 죽였대요. 그래서 발견된 시신은 오른쪽 입술 끝부터 귀 밑까지 상처가 찢어졌고 뺨 중간과 귀 근처에 그 십자 형태 상처 두 개가 뚫렸대요. 끔찍하게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일가족 4명은 거기서 살해되고요. 여동생까지 그 동생들하고 살해됐고요. 그 당시 36곳에 그 뭐냐 칼을 맞고 걸음더미에서 발견됐던 형 이학관씨, 그리고 이웃집 이사를 돕다가 돌아와서 공비한테 붙잡혀서 다리를 칼에 찔린 다음에 도주했던 아빠 이석우씨, 그리고 1980년에 별세한 할머니 강순길씨까지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취조했는데 조선일보가 이승복 어린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을 했다는 게 특종 보도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버님하고 할머니는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다고 돼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논란보다는 안식을 반다고 했고요. 그래서 2009년에 무장공비 12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김익붕 씨가 이승복 41주기 기념식 때 사죄를 하기도 했어요. 아빠 이석우 씨는 2014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거죠. 그 이승복상. 이승복상 이걸로 대표되는 게 있죠. 평창에 가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야. 견학 그 뭐냐 설악산 수학여행 코스 가면 항상 꼭 보게 되는 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설악산 수학여행 갈 때 평창을 들르게 되면 항상 이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반공의 상징이 돼가지고 그 대관령 정상에 이승복 반공관이 있어요. 근데 1982년에는 이제 그 이승복 반공관이 그 속사초등학교 개방분교로
이전하면서 그 뭐냐 성역화가 됐어. 근데 이제 개방 분교는 1998년에 폐교가 됐고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수학여행 코스가 된 거지. 1982년에 제막된 이승복 동상.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한 거는 그 형이 증언한 거에 상당한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조선일보가 썼던 그 반공 분위기의 사유였다는 것과 조선일보라는 점에서 기사 안에 소설이 가미된 것을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를 한번 따로 해볼까요? 그 이승복 너무 너무 그 신화적인 존재가 된것 같아. 자, 그러면 평창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